네, 안녕하세요. 부동산을 요리하는 남자, 부동산 셰프 박철호입니다. 오늘은 말이죠. 12월 8일이었습니다. 며칠 전이죠. 2018년도 부동산 관련 이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좀 일부 수정이 됐는데요. 자, 수정안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볼 텐데요. 이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. 12월 8일이죠. 이제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이번 영상의 제목이 과연 이 수정안 통과된 내용이 폭탄 아닌가라고 적었는데 사실 폭탄인가 아닌가를 말하기 전에 좀 한마디 하고 싶어요. 정말 이 국회의원분들 좀 너무한 거 아닌가. 사실 정책이라는 게 좀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특히나 이 종부세 관련해서 종부세 같은 경우는 올해 이미 7월 달로 한번 손을 봤고요. 여기서 더 강화시킨 게 또 9월 달에 또 손을 봤잖아요. 국토부와 기재부가. 그러면 두 번이나 봤다고 하면 그냥 이번에는 국회의원분들이 그냥 통과시키면 좋을 텐데 거기에 또 손을 봤어요. 물론 뭐 입법이라는 게 국회의 권한이 고유 권한이고 칼자루는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 쥐고 계시지만 그래도 좀 두 번씩 손 본 건데 굳이 좀 수정을 해야 됐나? 사실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찾기 참 힘든데 일반인분들은 그 바뀐 거 찾아보기 얼마나 힘들어요. 좀 너무하지 않았나 싶고요.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의 기분을 대변하자면 조금 짜증나. 그래서 사실 오늘 내용 전체가 조금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. 자, 개정안 통과된 내용 중에서 종부세 먼저 언급해 볼게요. 어떤 게 수정이 됐냐면 우리 세액 부담 상한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 주택자가 300%에서 200%로 줄었습니다. 자, 이거 설명하려면 먼저 세부담 상한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? 여러분들 정말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. 자, 세부담 상한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. 기존의 세부담 상한은 150%였습니다. 자, 이 150%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자면 만약에 제가 올해 종부세를 만약에 100만 원을 냈어요. 종부세는 매년 12월 달에 내는 세금입니다. 1년에 한 번씩. 내가 100만 원 냈는데 그렇다면 내년에는 150만 원 이상 안 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세금은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는 피 같은 돈입니다. 혈세죠. 그렇죠? 내가 먹는 거, 내 자식이 먹는 건 안 아깝지만 세금 만 원 내는 건 정말 아까워요. 예. 그래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정말 과하게 걷지 않겠다 하기 위해서 그 상한선을 정해놓은 건데 기존에 150%였어요. 그런데 이번에 7월 달과 9월 달에 종부세가 강화되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. 공정시장 가액비율도 올렸고 세율도 올렸고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전체 3주택자 이상은 0.1에서 0.5% 정도 추가로 과세하겠다라고 좀 강화시켰죠. 자,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세금이 많이 늘어나요. 세금 많이 늘어나는데 상한선을 150% 그대로 두면 많이 안 거칠 거잖아요. 그래서 많이 걷어가기 위해서 그 상한선을 300%, 즉 3배 정도 늘려놓은 건데 이거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%로 물론 기존의 3주택자는 300%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. 자, 그냥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갔으면 좋았는데 왜 줄였을까라는 게 먼저 좀 안 좋은 부분이고요. 자,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보면 당연히 우리가 좋게 설명해보면 그런 거죠. 그냥 국회의원분들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300%는 너무 과한 거 아닌가? 그냥 둘이만 해?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국민 여러분들은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. 다들 안 좋게 생각하겠죠. 어떤 거? 아니,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이 조정대상지역 다 좋은 데잖아요. 서울부터 해가지고. 이런데 당연히 우리보다 국회의원분들이 집을 더 많이 가지고 있겠죠. 예. 본인들 세금을 조금 덜 내려고 한 게 아니라고 정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. 하지만 저는 그냥 국회의원분들이 너무 세금 과하니까 조금 줄여줘야지 라고 했다고 믿고 싶습니다. 진짜 믿고 싶어요. 안 믿기지만 믿고 싶습니다. 믿어야 돼요. 네. 자, 그러면 나 줄였어요. 그럼 우린 이런 거죠. 그럼 200% 줄였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할까? 내년도에. 이걸 또 우리 또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. 자, 줄었어요. 자,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300%일 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? 드디어 보유세 폭탄이야.
전부세 폭탄, 집 가지고 있으면 이제 세금 이제 두드러 맞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. 자, 근데 자 이게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 주택자가 300에서 200으로 줄면, 그렇죠, 폭탄이 좀 덜한 거예요. 물론 기존의 150%보다는 50% 더 내긴 하지만, 세율도 올랐고 더 내겠지만 300% 일대보다는 부담이 덜하다고요. 우리가 집값이 떨어지려면 집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. 좀 보유세 부담을 느껴서. 근데 200으로 줄면 부담이 덜할 거잖아요. 그러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 이 정도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데? 버틸 수 있겠는데? 내 집 가지고 있으면 오르는 지역인데? 왜? 집을 현재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언젠가는 조정기 국면이 끝나면 우후사양할 거라고 믿고 계신 분들이에요. 이분들은 안 팔겠죠. 가지고 있으면. 가지고 있겠죠. 부담할 수 있으니까.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조정기 국면에서 가격 하락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. 다시 반등할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. 물론 이제 집이 없으신 분들은 좀 아쉽긴 할 거예요. 300% 돼가지고 집 가진 사람들이 보유세 부담 느껴가지고 빨리 내놔서 내가 빨리 사야 될 텐데, 싸게 사야 될 텐데 하겠지만, 또 어찌 보면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호재가 될 거고, 집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좀 악재가 될 만한 수정 내용이다 라는 부분이었고요. 자,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저투법입니다.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8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등록했을 때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70% 그리고 양도세 100% 세액 감면을 100% 감면받는 부분이 있는데, 자 여기에서 장특공, 그러니까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8년에 50%, 10년에 70% 공제해주던 것을 10년 70% 삭제하고 8년만 해도 70% 공제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번에 통과 안 시켰어요. 그래서 기존 그대로 8년에 50%, 10년에 70%인데 아 이건 진짜 너무했어요. 네. 아, 왜? 왜 안 해주지? 근데 이런 거예요. 물론 국회에서는 정부의 방향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통과 안 시킨 것 같은데, 사실 이번 9.13 대책에서 그런 장특공 70%나 100% 세액감면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면적만 봤다면, 조건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이것만 봤다면 9.13 대책 이후에 집을 산 것들에 대해서는 수도권은 기준시가 6억 이하, 지방은 3억 이하 이 금액 조건을 붙였잖아요. 좀 강화시켰잖아요. 아 그러면 그 장특공 한 70% 좀 해주면 안 돼? 좀 너무한 거 아닌가. 좀 우리가 좀 기브앤테이크라고 뭘 좀 주면 좀 받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어찌 보면 사실 또 우리가 그런 혜택 보기 위해서는 사업자분들은 임대료를 연 5% 이상 못 올려요. 어찌 보면 국가가 대량으로 임대주택을 지우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정말 전월세를 그 상한선을 지키면서 어찌 보면 민간에서 국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, 좀 이렇게 금액 조건 강화시켰으면 그 장특공 같은 경우는 조금 봐주면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. 왜 거기까지 가져가야 돼?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싶고요. 사실 저희도 이렇게 막 개정이 되면 뭐 자료 찾고 되게 만들기도 힘들어요. 지금 되게 몇 장 되는데 힘든데,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더 힘들겠죠, 저희들보다. 그래서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바꿔버리면 피해보는 거는 일반 국민들이다. 좀 제발 좀 정책을 일관성 있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큰 핵심이고, 사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. 임대소득에 대해서 필요 경비를 줄였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요. 이 부분 제가 별도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, 마무리해보자면 오늘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. 먼저 종부세에서 세부담 상한이 200%로 준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다주택자가 조금 더 집을 보유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면서 집값이 반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. 결과적으로 폭탄안이 아니라 폭탄을 조금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. 그리고 장특공 8년 70%가 통과되지 않는 부분은 정말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. 이번에 9.13 대책 이후로 중과세 되고요, 종부세 합산되고요, 또 70%나 100% 세액감면 받을 때 금액 조건 추가됐고, 정말 많이 얽매였는데 꼭 거기에 8년 70%까지
통과시키지 말아야 했느냐라는 부분. 정말 모 영화야 해바라기인가요? 그 김내원의 유명한 대사 있죠.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? 정말 그러고 싶어요. 정말 그래야 했는지 묻고 싶은데, 하지만 뭐 사실 그 70%가 없어지지 않은 것도 정말 다행이에요. 사실 그게 또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우리는 다주택자가 어쨌든 주택임대사업자 잘 이용하시고, 또 여러분 모두가,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마련하고요,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두가 차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라면서 오늘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 고맙습니다.